처음 뵙겠습니다. 나만 쳐다보고 있었나 보네, 김판사. 아닌데요.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요. 그래?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되지. 내 왼쪽에 앉는 소중한 들러리신다.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. 무슨 말이죠? 저 아무것도 이럴 게 없는 사람이지만 판사님은 다르지 않습니까? 강판사님 곁에 있으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. 자기 자신까지. 도대체 내가 어떤 괴물이 되려는 건지.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다. 우리가 어떤 놈들을 상대하는지 너도 잘 알잖아. 응? 이제 그 놈들 더 기세 등등해질 거야.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. 제발 멈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전 부장님이 돌이킬 수 없는 것까지 가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. 네? 나한테 다른 선택지가 없다. 내 앞을 막아설지, 내 곁에 설지, 날 도우면서 동시에 그 친구하고 함께 할 수는 없어. 넌 내가 도련님한테 심어놓은 약점이야. 진짜로 무너뜨릴 줄 알지? 부장님, 어? 근데 다 올 때까지 아무도 밥 안 준대. 그러니까 빨리 와. 집에 가자. 넌 날 그렇게 믿는 건가? 내가 내 형을 죽이고 윤수연을 죽였다고, 그리고 널 이용했다고, 내가 그동안 너한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고!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나? 난 네가 원한다면 죽어줄 수 있다. 하지만 죽이고 싶으시면 죽이세요. 넌 후회하게 될 거야. 괜찮으세요? 네, 어서 내시라. 괜찮아? 네, 괜찮습니다.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. 난 영웅이 될 거야. 암만은 나 하나로 줄게. 부장님! 부장님! 아, 살아계셨네요? 아, 다행이에요, 다행이에요.